제발 작업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엄마 아빠의 가슴을 울립니다. 정민아, 정민 너를 위해 등이야. 아빠가,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 봐봐. 또 올게. 예. 부탁드릴게요. 이별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어린 나이. 이토록 아파하면서까지 어린 아들을 보내야 하는 데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매일 반복되는 불안한 현실. 여기 있으면 어찌 돼? 말이라도 하고 가지. 사람 걱정도 안 된가? 양말도 안 신고. 깜짝이야. 아내는 또 말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정신격이라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간다 하더라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모습과 어린아이처럼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아내 때문에 전용 씨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들을 건강하게 키우겠다는 소박한 꿈조차 놓아야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도 시집다 이런 것도 제가 잘못했고 세 식구가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게 제 소원이고 제 소원은 그것밖에 없네요. 오늘도 다짐합니다. 강하고 멋진 아빠가 돼서 꼭 데리러 가겠노라고.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 약속을 위해 하루하루 매서워지는 추위 속에서 아빠 전용 씨는 오늘도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